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 종목은 바로 SBS입니다. 자, 최근에 SBS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SBS가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텐데 두 분 모두 오늘 더 갈 수 있을 것이다. 빨간불 켤 것이다. 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. 일단은 중간 광고로 실적이 더 업될 것이다. 실적이 더 증가할 것이다. 중간 광고의 힘을 볼 수 있을 SBS다라는 의견이었고요. 한 분은 재평가의 시간이다.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관심 밖에 있었지만 이제 다시 SBS를 자세하게 살펴볼 좋은 시기가 왔다라는 의견입니다. 과연 SBS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기대해도 괜찮아 이야기해보죠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임순재 대표,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SBS인데요. 저희 다른 방송사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SBS 일단은 두 분 다 오늘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?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이유로 SBS 상승하실 것 같아요? 네, 일단 뭐 그 제가 오늘 처음 막 쓴 것 중에 하나는 중간 광고의 실적 업이다라고 이제 썼는데요. 네, 일단 뭐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뭐 매출이 한 13% 정도 늘었고요.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31억으로 이제 흑자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순이익도 23억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TV 광고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사업 수익이라고 그래서 유튜브나 OTT 관련된 이제 수익이 좀 확대되는 게 가장 큰 이제 그 영향이었고요. 네. 1분기 광고 매출이 736억,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%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여기 이제 이제 하반기서부터 해서 또 이제 중간 광고가 이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7월부터 도입이 될 예정인데요. 일단 중간 광고에 지금도 이제 테레비를 보시면 이제 1부, 2부로 나눠지는 그런 이제 것들을 많이 그렇죠.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 그렇게 나눠지는데요. 이렇게 이제 나눠질 때 중간에 두 편씩의 그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허용이 됐었는데요. 7월 1일부터는 그거에 대한 이제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뭐 두 편에서 뭐 네 편이나 뭐 아니면 여덟 편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방영 횟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광고료도 같이 이제 뭐 더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네요. 그런 걸로 따지게 되면 뭐 SBS 입장에서 보면 하반기 들어서는 더 그 수익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계열사로 지금 되어 있는 스튜디오 S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 SBS 이제 드라마 제작을 위한 이제 자회사로 이제 두고 있는데요. 뭐 드라마 그러니까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펜트하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매년 이제 4편에서 5편 정도를 제작을 해서 이제 SBS에서만 공급을 하는데요. 이게 이제 SBS 홀딩스의 이제 순자회사로 지금 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SBS가 지분을 100% 다 이제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른 이제 회사처럼 뭐 대표적으로 뭐 그 CJ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 JTBC의 이제 JTBC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이제 외부 자금 유치해서 좀 더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 제한적입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이제 지배구조가 조금 개편이 되면서 아마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서는 아마 이런 그 스튜디오 S 같은 경우도 좀 더 키울 수 있는 이제 네. 종합 드라마 제작사로 이제 도약을 할 수 있다. 그렇게 따지면 뭐 향후 뭐 성장성 더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뭐 최근에 뭐 여러분들 뭐 펜트하우스 많이 보셨겠지만 이것으로 SBS가 다시 주목받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 중간 광고라든지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다시 받으면서 SBS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제도 뭐 급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6%, 7%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재평가의 시간이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사실 SBS 굉장히 뭐 관심 바뀌긴 했습니다. 네. 스브스라고 하죠? 네. 네, SBS가 아니라요. 네, 근데 이 회사 매출을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 관련된 방송 쪽이 한 58%, 약간 절반이 넘죠. 게다가 TV 광고가 약 한 37%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말씀하셨던 TV 광고의 안정적인 실적들이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이제 어제 또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는데 예. 깜짝 놀랐으면서요, 리포트 보고. 예, 리포트 내용이 이제 목표가를 9만 5천 원인가요? 90% 넘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네. 그 정도로 재평가를 하겠다는 입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
지금 회사가 정리가 되는 흐름들이 이 TY홀딩스라고 하는 예전에 네. 태영 쪽이었었죠. 이쪽과 SBS 미디어 홀딩스가 합병을 하고요. 게다가 이 스튜디오 S라고 하는 쪽이 IPO를 하든가 아니면은 SBS 컨텐츠 업이랑 합병을 하든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갈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그만큼 SBS에서 차지하고 있는 스튜디오 S에 대한 가치를 얼만큼 더 부여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작 능력에 대해서 최근에 K-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오다 보니까 그쵸. 어느 정도 충분한 가치를 줘도 되겠다라는 입장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실적입니다.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SBS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네. 매출은 한 8천억대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못 달았었죠. 그래서 제대로 된 수익성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적어도 한 1000억대 이상은 순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자회사의 가치와 함께 재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. 지금 현재 시총이 9000억입니다. 그런데 네. 이런 안정적인 방송사의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단순하게 PR 10배 정도만 9배 10배 정도만 주기에는 아깝다라는 입장이죠.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SBS를 오늘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. 최근에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SBS, 이 중간 광고로 실적이 더 업될 수 있다. 그리고 재평가, 이 스튜디오 S가 최근에도 부각받고 있는데 이것의 수혜를 받으면서 SBS 쭉쭉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